좋아요, 구독!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반도체주 첫 번째 주인공으로 들어와 있네요. HPSP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요. 현재 0.26% 올라가면서 39,050원 선에 거래 중이신데요. 매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매수가가 5만 7천 원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는데 좀 상당히 오랜 시간 가지고 계셨던 종목 같아요. 참 오랜 시간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님 처방 들어보고 올게요. 자, HPSP 차트 보겠습니다. 자, 요게 단점은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외국인들도 갖고 있지만 개인들이 여기 많이 빠졌다고, 이제 싸졌다고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무거워졌습니다. 스펀지에 물이 젖으면 무겁듯이.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인들이 만약에 이거를 사지 않고 여기서 손절하거나 버리고 기관들이 사고 외국인들도 더 샀다. 그러면은 얘는 이스페타시스처럼 지금 7만 원, 8만 원을 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떨어질 때 개인들이 주워 담는 바람에 무거워져서 1등 종목에서 지금 10등, 20등 혹은 30등 종목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IT주들이 대략 한 100개에서 한 150개 정도 있거든요. 물론 더 될 수도 있는데 100개에서 150개 정도가 있다면 한 30개 정도, 그러니까 32 정도로 밀렸다는 거는 이전에서 굉장히 강했던 좋은 종목에서 조금, 그러니까 중간 정도로 많이 밀렸다는 얘기에서 아예 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 얘보다 더 약하고 더 말은 듣게 생긴 아직 그냥 바닥에서 그냥 심에 처박혀 있는 그런 IT 부품주들도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좋은데, 그래서 결론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이 수급이 더 좋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한 5만 원 가면 HPSP도 움직입니다. 아니면 PSK가 이게 지금 3만 5천 원대인데 이게 6만 원, 7만 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에서 100% 정도 수익이 난다. 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한미반도체가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왔죠. 이게 지금 19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18만 원이고 이게 한 30만 원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이 100%, 150%, 막 200%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모든 IT주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도 그때는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가 1등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기를 얘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리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횡보할 거예요. 그래서 예상은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가든 한미반도체가 30만 원을 가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걔네들이 강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움직일 생각이 없다. 왜? 개인 투자자들을 골탕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박스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겠지만 사실은 올라가고 싶은데 개인들 때문에 못 가는 거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기를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어차피 해봤자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다른 IT주들이 그러니까 배는 아프겠지만 한미반도체 PSK홀딩스가 자고 일어났더니 30% 더 올라가고 자고 일어났더니 또 20% 또 올라가고 그래서 배는 아프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나와야지만 개인 투자에 손절을 하거든요. 왜냐 그래야지만 한미반도체로 이동을 하고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지금 이동할 거면 지금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당장은 그쪽이 수익이 먼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걸 살 게 아니고 이스페타시스를 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이걸 사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사면 안 움직이거든요. 신규 매수를 할 거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스페타시스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러면 HPSP도 결국 나중에는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만 기다리세요. 이제 6개월 남았으니까 6개월 뒤에는 얘도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강한 쪽 위주로 움직이는 거고 올 3분기 발표 이후에서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내년 이제 3, 4월 달이죠. 그때쯤 되면은 이제 안 움직였던 IT주들도 움직이게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우양을 예, 괜찮다고 해서 샀는데 사자마자 내려가는 거예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1,480원에 40% 샀거든요. 11,480원에 40%. 일단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거고 지금 음식 업종들이 아직 강하니까 빠져나올 수는 있는데 매수 가격이 좋은 게 아니죠, 당연히. 이걸 살 거였으면은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고
여기서 지금 더 갈까봐 이제 대부분 이제 더 갈까봐 이제 쫓아가다 물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최소한 뭐 요 정도 7,000원이나 6,000원까지 안 내려오면 말지 하는 생각으로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 왜냐면 어차피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죽은 거 아니에요. 다시 이렇게 만들고 또 올라가면서 수익은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음식업종이 강하고 음식업종이 움직인 지 지금 두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만에 이 테마가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장도 지금 좋고 지수도 2800을 넘어가야 되고 테마 여러분들도 지금 여전히 괜찮고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한 9,000원, 8,000원 정도는 생각은 하세요. 근데 어차피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올라가면 지금 비중도 많고 그러니까 비중을 확 줄이세요. 11,000원 넘어가서 뭐 12,000원까지 간다. 그럼 욕심내지 말고 비중을 확 줄이는 걸로. 그래서 비중을 한 10% 이하로 남겨놓고 하는 건 괜찮은데 비중이 너무 많고 비중이 많고 그다음에 가격도 높죠. 그러니까 비중을 확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가 좀 걸리나요? 일단 조정받는 거 한 달은 생각하세요. 짧게 끝나면은 1, 2주 만에도 끝났는데 두 달 올라갔으니까 그냥 넉넉히 조정 한 달. 올라가는 것 뭐 한 달 그렇게 하고 두 달 정도는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매수가에서 산 거가 꼭대기였나요? 아니요. 꼭대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지는 아닌데 단기 고점은 맞죠. 왜냐면 N자의 목표치를 이렇게 줬잖아요. 그림으로. 근데 최근 차트에서는 꼭대기가 맞죠. 사신 자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사라 그러면 무서워서 안 사요. 거기서 뭐하러 사요? 살 거면 여기 7,000원 돌파할 때 여기서 돌파 매수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려올 때 사든지 이 딱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데 산 자리는 지금 차트에서는 꼭대기가 맞아요. 그런데 주가가 여기서 꼭지를 치고 더 못 간다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음식업종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